한적한 오후의 시민공원. 그런데 이곳에 불청객이 있습니다. 무섭지요. 뭔가 보면 바글바글 흘러가는 게 있으니까. 그냥 막 바닥에 그냥 막 시체하고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그냥 막 새콤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저 올라가면 나무에다 진드기 붙여가지고 막 들어붙어가지고 뭐 정말 보기도 징그러워. 따뜻했던 작년 겨울부터 자주 보였던 매미 나방이 올여름에는 알집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일반 건물은 물론이고 도로까지 점령해버린 무시무시한 매미 나방의 습격. 하지만 시민들은 이 만남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게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뭔가 좀 피부에도 안 좋게 질병 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혼동을 시키는 거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정신없이 지나가요. 나무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밑에 가서 이렇게 나는 버섯이 난 줄 알았어. 다 그 나방이야. 가려서 긁어가지고 여기 지금 상처도 났어. 보여줄까? 네, 여기 긁어가지고 상처 나가지고 데일밴드 불렀어. 매미 나방은 동나방과에 속하는 그런 곤충으로서요. 알에도 동무가 있고요. 유충과 번데기에도 동무가 있고 성충에도 동무가 있습니다. 아, 독까지 있군요. 전 시기에 거쳐 독을 품고 있는 매미 나방은 날개에서 떨어지는 가루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데요. 한번 스치거나 닿기만 해도 피부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 매미 나방이 해충 중에 해충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칫거리를 해결했다는 농부의 소식을 접한 제작진. 직접 확인해봤는데 보이시나요? 저 사방이 매미 나방 천지입니다. 네, 그동안 매미 나방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서 고민이었다는데요. 산에는 나무를 갉아먹는다든가 이게 천적이 없어요. 그런데 약으로도 잘 안 죽어. 게다가 식성은 얼마나 더 좋은지 100여 종이 넘는 나뭇잎을 먹고 자라 상당한 피해를 끼쳤답니다. 그런 매미 나방에게 드디어 천적이 나타난 겁니다. 고추밭에 사용하는 담배나방을 잡는 기계로 사용하던 건데 야행성 곤충이라는 특징에 착안, 불빛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택했다는데요. 결과는 대만족! 단 30분 만에 수백 마리의 매미나방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매미나방을 꼭 잡아야 되는 걸까요? 이런 부분들이 잡고 나면 여기 다 알이에요, 알. 그렇군요. 지금 요거 하나가 한 500알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매미나방 알집을 확인해본 결과 번식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로 급증한 매미나방. 그 개체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 상태에서 살충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남용돼서 무방비하게 사용되면 또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어떤 친환경적 방제 연구라든가 어떤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 신속한 방제로 병해충으로부터 자연 보호는 물론 우리의 안전도 지켜야겠습니다.